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교재가 309쪽입니다. 309쪽에 소득세부터 갈 건데, 어, 알다시피 소득세 파트는 이제 잘 보셔야 되고, 이제 지금 그 309쪽부터 넘겨보시면 313쪽까지인데, 여기까지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뭐 시험하고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나, 천천히 뭐 이건 편하게 보시면 되고 대신 그 뒤에 가면 어, 314 쪽에 가면 사업소득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알거고해 그래서 이 소득세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양도소득세 파트로 해서 쭉 넘어가면 아마 320몇 쪽에 있을 거예요. 그게 300. <laughs> 그죠. 329쪽에 있으니까 일단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315쪽에 양도 소득세도 갈게요. 일단 소득세 갑니다. 309쪽으로 가죠. 자, 소득세인데. 음 일단 이 소득세의 정의는 뭐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아 되게 쉬워요. 소득세는 일단은 개인 개인, 저 같은 개인의,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게 이제 소득세 기본 정의예요. 그 참고로 저희가 안 배우는 거지만 이게 개인의 소득이 아니고 법인의 소득이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법인세가 돼요. 법인세가. 그래서 반드시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요. 예법인권 법인세인데 저희가 이제 법인세는 안 배우니까 됐고요. 그래서 이 개인의 소득에 대한 것만 봅니다. 그럼 이제 이 개인의 소득은 대체 어떤 것이 있냐 이건데 쭉 볼게요. 이 개인의 소득은 일단 크게 종류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소득. 그 다음에 있는 게 퇴직소득 퇴직소득이 있고 세 번째 게 양도소득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이 양도소득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다. 다만 대신에 다시 소득을 본다면 종합소득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자소득 그 다음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다음에 연금 소득 <laughs> 그다음 기타 소득 이렇게 해서 또다시 소득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합쳐서 제가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해요 다만 이때 어, 이 종합소득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그게 아까 이그 소득세 뒤에 있는 건데 이 부동산 관련 이 부동산 관련 어, 사업소득도 나중에 복이네요. 지금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일단 중요한 건이 중에 양도 소득만 일단 제가 공부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 이제 과세방법인데 이 종합소득은 보다시피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여섯 개를 다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과세해요. 그래서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 데서 뭐라냐? 이걸 보고 저는 종합 과세한다고 해요. 종합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에 앞에 나와 있는 나머지 퇴직소득이나 요 양도소득은요 소득별로 각각 구분과세 해요. 그래서 소득마다 각각 과세한다. 해서 예를 보고 뭐라하냐 이렇게 불러요. 분류과세한다. 분류 과세한다. 그럼 결국은 양도 소득은 어떻게 된다? 뚝떼서 얘만 과세하는 무슨 과세 분류 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자, 볼게요. 자, 309쪽 갑니다. 1번. 자, 소득세 정의인데 첫째. 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국세이고 그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직접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서 어쨌든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걷는 세금 요게 아, 소득세예요. 두 번째,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 납세 의자는 어, 분명히 이제 개인의 소득이니까 당연히 고그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납세 의무자는 의무자는 어쨌든간에 누가 되요고 그 개인이 돼요, 개인. 같은 말하면 자연인이 되겠죠, 자연인. 그래서 요 개인 납세 의무자인데, 근데 국세에서는 이제 이 소득세는 그냥 국세인데. 국세에서 무조건 개인을 둘로 구분해요. 첫째는 거주자가 있고 거주자 둘째는 비거주자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둘로 양분화합니다. 그럼이때에 대체 거주자가 뭐냐 이건데 거주자는 국내에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183일 이상입니다. 183일 이상 거소 있는 자 이렇게 주소가 있든가 거소가 있으면 요건 거주자가 돼요 <laughs> 다만 비거자는 뭐냐 얘는 국내에 주소 같은 거 없는 자입니다 또는 183일 이상 거소 같은 거 없는 자 이런 자가 비거주자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은 국내에 주소 거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 국세에서 지방세는 아니에요 국세만 그래요 국세만 항상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구분한다 어, 왜 구분했냐 이건데 구분한 목적은 딱한 가지예요. 거주자가 되면 그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를 하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전부 다 함께 다 과세하자는 거죠. 대신에 얘가 비거주자가 되면 이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일부 과세하죠. 이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건 국내 거, 국외 거 모두 과세한다 해서 이렇게 불러요. 무제한,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다음 밑에 건 국내 것만 일부 가세기 때문에 뭐라요? 얘는 제한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위에 건 모두 과세 밑에 건 일부가서 이렇게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다 이건데. 그 밑에 보면 나오죠. 납세 의무자입니다 1번 거주자입니다. 맨 밑에 밑. 자, 무제한 납세 의무자인데 국내 주소나 혹은 183일 이상 거소가 있다고 돼 있고 밑에 보니까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 모두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고 돼 있죠. 대신, 이번 비거주자입니다. 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인데, 비거주자면 어떻게, 국내, 자, 넘겨보시면 있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개인을 둘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맨 밑에 보면 이제, 310쪽 맨 밑에 보면 2번에, 자, 법인은 단체인데, 아까 분명히 이제 법인은 법인 세를낸다고 했는데, 지금 제목이 뭐예요? 법인이, 아닌 단체는 법인이 아니고 한 명의 개인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어, 거주자나 비거주로 봐서 소득세 납세인가 있다고 해서 맨 밑에 보니까 어, 법인 아닌 단체 예시 뭐종중재단 학교 동창회, 직장 공제조합 뭐 등등등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개인 것만 좀 신경 쓰면 되겠죠. 다음에 311조건 메뉴의 3번 납세진데요. 이납세진 이제 어, 종합부동산세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면 자 납세진입니다. <laughs> 납세지는 이 소득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납세지가 구분돼요. 그래서 이제 거주자이냐, 얘가 비거주자이냐. 좀 봐요. 거주자는 분명히 주소가 있든가 거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은 어디? 저 거주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그 세무서가 납세지가 돼요. 다만 주소가 없다면 어디 세무서? 일단 거소지가 되겠죠. 거소지 세무서가 납세지가 돼요. 하지만 비피주자이 친구는 주소가 주소, 소가 없기 때문에 그럼 굳이 하면 어디서 와세하냐 사업을 한다면 국내 국내 사업장입니다 국내 사업장 소재집 세무서에서 와세하고 그나마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럼 국내 국내 원천 소득이요 에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둘로 구분되는데, 이건 종합부동산세하고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면 3 1 1쪽 메뉴 에 납세지에서 거주자 어디 원칙은 주소지 세무서 예외 어디입니까? 거소지 세무서가 되고, 다음 비주자이 친구는 국내 주소거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국내 사업장이 됩니다. 그나마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쉽게 얘기하면 월급 타는 곳이 그 납세지가 된다고 합니다. <laughs> 자네 번째 과세 소득의 구분인데 아까 얘기했죠 소득은 이제 크게 이렇게 종합퇴직, 양도수소득이 있고 이때 종합소득은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하지 이게 무슨 과세? 종합과세고 다만 퇴직과 양도소득은 소득마다 각각 뚝뚝 떼서 과세하자 무슨 과세? 분류 과세한다 뭐 이런 거뭐다알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겨볼게요. 3 1 2쪽갑니다 5번인데 과세기간인데. 이 과세 기간은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있어서 대 원칙은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고 참으로 이 소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냐면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성립해요. 즉 매년 12월 31일 날에 거의 거의 과세 기간이 그때가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어, 첫째는 사망했거나, 둘째 출국한 건데 그때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 출국면 언제? 출국한 날까지로 그 과세 기간이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또 6번인데요. 자, 소득세는 철저하게 이제 개인주의 과세에서 항상 개개인마다마다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물론 요번 어, 뒤에 가는 거 공동 사업의 경우 공동 합산 과세는 하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건 무시하고 무조건 쉽게 모든 세금은 전부 다 개인마다마다 개인별로 과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일곱 번째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갈 거냐 이건데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소득원천설이 있고, 둘째는 순자산증가설이라 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소득원천설이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할 때 그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거죠. 자값이는 소득이 있는데 아 월급밖에 없어요, 월급밖에. 월급밖에 없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을씨는요, 자 월급도 있지만 얘는 늘상 늘상 복권을 좋아해서 매번 매번 아니 가끔 이 복권도 당첨되기도 해요. 그럼 이제 그럼 값은 월급만 탄대요. 그럼 이 월급은 매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만 걷겠다 하는 게 이게 소득 소득 원천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을은 매월 계속적이고 반복적 소득 물론이요 같이 일시적인 소득도 함께 과세한다. 여서 이걸 보고 이렇게 보네요. 손자산 증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현행법상 둘다다 다 써요. 왜냐면 이제 값과 같은 애도 있고 을과 같은 애도 있기 때문에 둘다다 다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 문제 8번 이제 신고 방법은 철저하게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직접 신고 납부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득세 기본 개념이니까 뭐 참고사항 보시고. 자, 뒤에 가면 사업소득인데 요거는 아 제가 소득세 마지막 시간에 할게요. 소득세 다 끝내고 나서 할 거고. 이제 좀 넘어갑시다. 일단 넘어가서 뭐 양도 소득세로 먼저 갑니다. 교재가 329쪽으로 갈게요. 아, 저희 출제 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 범위가 큰게이 양도 소득세인데 음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무난한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별로 안 무난, 좋지,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뭐 계산도 있고 한데 있다가 뭐 계산도 보겠지만은 그래도 좀 낙심하지 말고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볼게요. 자 120, 1329 쪽입니다. 자 양도 소득세로 가죠.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양도한다. 이 양도한다는 얘기는 처분한다죠. 아, 판다, 처분이 되고 처분이 돼서 반드시 이익이 발생이 돼야 돼요. 발생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간다. 이게 양도 소득세 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걷겠다 이건데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럼 이익이 없으면 절대 세금 될 일은 없죠. 반드시 이익이 나야만 정부는 세금을 걷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또 하나 가지 참고로 볼게 뭐지 처분인데 대체 처분이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 처분이 요게 일시적 처분이냐, 아니면 그 처분이 계속적 반복적 처분냐. 즉 이게 일시적 처분이면 지금 하고자는 하고자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근데 그게 계속적 반복적이면 그때 나중에 보겠지만 사업 소득으로서 과세가 됩니다. 그럼 결국 지금 할건 뭐예요? 일시적인 처분, 일시적 양도에 대해서 걷는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1번 양도 소득세 정의인데 자, 양도 소득세는 분류과세 방법의 한 사회 정책적 조세로서 국내 외에 부동산 등의 자산 등을 처분해서 발생한 불로 소득적 자본 이득 형성분을 일시에 어, 양도해서 어~ 환수하는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두 번째 이제 특징 보니까 1번자 국가의 권한이 있는 국세입니다 둘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거는 응익세의 성격이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이 합치는 무슨 과세 분류 과세 어, 조세예요 셋째 아,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야 아, 아까도 얘기했죠 얘가 조심할 게 양도할 때가 아니고 항상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고. 또 토지와 건물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는 열거주의 방법을 취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아무거나 양도했다고 다 과세가 아니고 법에서 정한 것만 과세합니다. 네 번째. 아, 늘상 얘기했지만 절대 등기 등록이 관계 없어요. 항상 무슨주의 사실주의 과세 원칙에 의해서 과세합니다. 다섯 번째.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해서 과세해서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적 반복적 양도가 아니고 일시적 어쩌다 한번 양도해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죠. <laughs> 6번제세로운에 차등세율로도 있고 초과 누진세율도 두 가지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일곱 번째 아, 직접 신고납부요. 내가 직접 신고인데 두가지가네요 예정 신고도 있고 확정 신고가 있는데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다 하진 않아요. 예정 신고가 되면 굳이 확정 신고는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 8번. 자, 신고 납부 불행되면 당연히 이제 가산세가 붙는데 이때 이 가산세 기준은 전에 배웠었던 취득세하고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으니까 뭐든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볼게요. 이제 3 3 1쪽의두 번째, 과세 대상인데, 그럼 대체 무엇을 양도해야 과세할 거냐, 이제 과세 대상인데, 뭐 항상 얘기했었지만 얘도 일단은 등기에 관계 없어요. 그다음에 허가에 관계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의할 게 열거주의입니다. 법에서 열거돼 있는 것만 과세 열거주의 방식을 취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취득세가 똑같지만 얘도 그 과세 대상물만 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일단 네모 안에 보니까 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쭉 있는데 그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laughs> 그래서 얘가 가끔 나는 게 네, 취득세 물건하고 양도세 물건을 섞어서 섞어서 문제를 내놓고 다음 중 양도세 과세 대상인 것을 찾아봐라 뭐 아닌 걸 찾아봐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 취득세하고 함께 이 종류는 반드시 좀 구분해 놓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뭐가 있냐 해서 이제 곧그 네모 박스 봐도 돼요 첫째 자 첫째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죠 부동산이고. 두 가지겠네요. 첫째 뭐가 있고 토지, 둘째 뭐가 있고 건물. 그럼 결국 토지와 건물을 둘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역시 등기의 관계는 없습니다. 없이. 근데 이걸 지금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민법에 가면 등기 안 하면 팔수 없다고 되있는데, 근데 그쪽 얘기예요. 민법은 등기 를안 하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되있지만 세법은 등기를 하고 팔건 안 하고 팔나 팔아서 이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다 내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등기에 관계 없습니다. 자두 번째 가정. 요건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게 뭐냐면 제목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이게 뭐가 있냐 이게 특히 둘로 나눠요 이게 첫째는 부동산을 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 권리가 있고 둘째는 취득할 수 있는 취득 권리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이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다시 뭐가 있냐 첫째는 지상권 지상권 이 정의는 민법상 정의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물론 이둘다둘다등기에 관계 없어요. 등기가 돼 있건 안돼 있건 관계 없다. 아니 지상권인 전세권 등기 안 하면 산재가 대항 못 하는데 그거 그쪽 얘기다니까. 민법이 사고 신경 쓰지 마요. 세 법은 그 무조건 아 내가 양도한 게 지상권이었네. 전세권이었네. 자, 근데 등기 안 됐네. 관계 없어요. 등기 안돼 있어도 양도에서 이익이나면 무조건 다 과세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 요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뭐냐면 세 번째 제목이, 자, 등기된이에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전부 다 등기에 관계없지만, 요 임차권만큼은 꼭이고, 등기된, 등기된 임차권의 한에서만 과세가 돼요. 그래서 다른 거다 등기 관계 없죠. 요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 등기된 경우에서만 납세의무가 소반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이건 뭐 종류가 많은데 첫째는 <laughs>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당첨권 같은 것도 있고요. 둘째는 무슨 무슨 상환채권이에요. 무슨 무슨 상환채권이 있고. 세째는, 어, 미등기점이죠. 굳이 쓴다면, 어,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어, 계약금만 어, 준 상태에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입니다. 양도하는 권리.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등인데, 그 얘는 처음부터 등기의 관계가 없대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좀 기억해야 되고, 자, 세 번째 학교에 바로 갑니다. 세 번째 주식인데요. <laughs> 음 주식은 솔직히 처음에 날 일이 없어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이니까 자 볼게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laughs> 자, 상장 주식 이 있고 둘째는 비상장 주식이 있다 이건데 보통은 저가 보통 주식을 매매하는 게 상장 주식인데 얘는 그래서 보통 양도세를 내지 않아요. 안냅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 두 가지겠는데 첫째 그 주식이 장내에서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되었다 또는 얘가 장외에서 양도되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장내에서 양도가 되면 이때는 이때는 대주주가 양도했을 때만 과세가 되고 장외 장외는 이건 편법적 양도도 보기 때문에 이때는 대주주가 양도했건 또는 일반 주주가 양도했건 모두다. 과세가 됩니다. 물론 책에 보면 대주주가 뭐 주식이 1% 이상 뭐 시가총액이 20억 는데 그건 알거 없어요. 그냥 대주주만 기억합니다. 헷갈리지 않을 건 과점 주주가 아니고 누구예요? 대주주입니다. 일단 비상장 주식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어 어차피 장외에서 양도니까 마찬가지. 대주주가 될건 엔드. 일반 주주가 될건 모두 다 모두 납세 의무가 수반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이제 또 기타 자산이 있죠. 기타 자산인데 얘는 종류가 네 개인데 얘도 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기억하면 되고 뭐세 번째, 네 번째 건 솔직히 의미 없어요. 그럼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이런 거죠. 뭐 제목도 많이 봤지만 사업용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쉽게 영업권이 권리금인데 얘는 반드시 뭐와 함께 양도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돼야 돼요. 그럼 이때 그럼 사업용 자산이 대체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요. 토지입니다. 토지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쉽게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 권리와 함께 얘네와 함께 처분된 영업권만 과세가 되지 영업권만 양도하면 절대 과세 안돼 반드시 사업용 자산과 함께 함께 처분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각종 회원권이에요 회원권 이때 회원권은 모든 회원권이에요 모든 회원권그래서 명칭에 옮없는 모든 회원권이고 그다음에 조심할 건 주식형 회원권 이 주식형도 전부 다 포함돼요.

저희 책에 보면, 뭐, 과점 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보이법인 주식인데, 쉽게, 아, 특정 법인 주식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특수업종 주식이에요. 특수업종 주식. 이 둘로 구분돼요, 둘로. 그래서 둘다 주식인데, 다만 이 주식이 3번에 있는 주식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왜냐면, 특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법률적인 요건이 있어요. 특이한 법률적 요건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 이렇게 특정 법인의 주식이 되고, 그게 아니면 일반적 주식이 돼서 과세 형태가 휙 간이 바뀌게 돼요. <laughs> 어떤 경우냐? 자, 일단 볼게요. 이 특정 법인이건 특수 법인건 이건 첫째는 법인의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법인의 법인의 부동산 비율. 즉,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큰 회사입니다. 이게 부동산이 없는 일반 회사의 경우는 주식은 일반 주식인데 이런 거예요. 자, 값이가 있고 자, 어떤 법인이어 법인. 법인이 있을 때 자, 값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고 이 주식을 판다면 그건 일반 주식이 돼요. 하지만 이 회사가 가보니까 총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아주 디글디글 하대요. 이런 회사 주식은 특정 법인 주식, 특수업종 주식이 돼요. 그러면 그이 회사가 그냥, 그냥 부동산만 많은 회사다. 그럼 특정 법인의 주식이 되요. 그래서 총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50% 이상인 이런 회사가 특정 법인이에요. 그럼 특수업종은 뭐냐? 얘는 거의,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거의 다 부동산인 회사. 대표적인 게뭐 콘도회사 같은, 거예요. 콘도나, 콘도뭐 골프장 같은 이런 회사는 전부 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얘는 80% 이상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예요. 두 번째, 그럼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갑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갑이 갖고 있는 주식의 보유입니다. 둘째가 주식의 보유 비율 조건인데 특정 법인은 총 주식 중에서 저갑이50%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돼요. 근데 특수업종은 단한 주, 한 주만, 한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 이런 회사가 양도해야 돼. 셋째, 주식을 양도합니다. 셋째가 주식의 양도인데, 대체 어느 정도 양도하냐? 이거 다 팔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팔든가 아니면 적어도 3년간 합쳐서 합쳐서 50% 이상 양도하면 돼요. 근데 이거 갖고 있는 게 1주니까 단몇 주? 단 1주만 양도해도 과세요 그래서 이게 요건이에요. 그래서 특정 법인은 50, 50, 3년내5 0이요 특수업종은 80에 하나에 하나 이렇게 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희 얘들 처음 만날 건데 파생상품도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가된 건데 자 파생상품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뭐큰 의미 없고 저 제목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뭐331 쪽에 펴 있는 게다본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내용이 이제 부동산부터 쭉써 있을 건데 써 있는 거볼거 거 없어요. 굳이 저희는 이 종류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특히. 이 부동산의 관리권이 파트 하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지상권, 전세권인데 특히 임차권은 꼭 등기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기타에서 두 개. 영업권은 반드시 뭐와 함께 사업용 자산과 함께 처분해야 한다. 회원권은 모든 회원권이저 뭐가 포함돼요? 주식형 회원권이 포함되게 된다고 하죠. 이런 내용만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내용은 뭐한 번씩 읽어보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정리할게요. 자, 쭉 넘어갈게요 이제 넘어가서 교재는 330 고대 8쪽으로 갈게요 자이 338쪽이 양도의 정의인데 얘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보니까 뭐23 26 2개만 체크 되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파트니까 양도의 정의는 좀 명확하게 좀 봐야 할거예요 그럼 볼게요 일단 한번 요즘 날씨가 더워져 갖고 <laughs> 수업을 조금만 하면 지쳐요. <laughs> 이게 참 보약 먹은 거다 무용지물 됐어요. 이게 한여름 날라고, 뭐야 대부분의 아마 강사들이 거의 먹을 거예요. 음, 저도 작년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12월부터 금년도 1월달까지 두달 동안 보약을 두첩 두 두첩이나요, 두, 두 두제 두첩 뭐두번 해가 려 먹었어. 아, 근데 벌써 다 방전 다 소모돼서 없어 이거 클렀어요. 아, 예전에는 예전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 뭐 보약도 보내주고 했었는데 <laughs> 근데 요즘엔 뭐 그까 그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좀 세상이 많이 변했죠 과거 옛날에는 뭐 어~ 진짜 뭐일 있으면 보고 뭐 시골서 어떤 분들은 뭐 감자 캤다고 감자를 뭐 가만히 채어도그 뭐야 어 자료 에 넣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같으면 양파 뭐 캤다고 보내주기도 하고 한 근데 요즘에는. 보내 주는 분도 없고 받을 수도 없죠. 어, 파게 되면 또 김영란법에 걸리니까 받으면 또다반납하는 데. 그래도 저는 그냥 보내 면 받습니다. <laughs> 왜냐면 아니뭐 주는 거 받아야지 뭐 뭘왜 보내 다시. 자, 갑시다. 양도 갑니다. <laughs> 자, 이제 3 3 8 쪽의 양도의 정인데 양도한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처분한다. 판다. 아, 처분한다. 이게 양도의 정이에요. 근데 요걸 좀더 유식하게 보자, 이거죠. 양도가 대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방금 봤을 때는 양도 자산, 그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결론이에요. 사실상 유상 이전 되는 거. 이게 양도입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 그 이때 사실상이 뭐냐면 실제, 실제 소유권에 변동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유상이전 이게 뭐예요? 이게 일정한 대가가 대가가 수반돼야 돼 거죠. 그래서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일정한 대가가 수반돼야만 세법상 양도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어 넘겨주고 돈받아야죠 근데 이 대가 근데 꼭 돈만 받는 게 아니고 돈도 있지만 뭐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권 넘어가는 게 양도인데 근데 언뜻 보면 양도 같지만 양도가 아닌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형식상 이게 사실상에요. 형식상 이전되었다 혹은 유상이 아니고 무상 이전되었다 이거는 양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형식상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신탁이라든가 또 담보 같은 거 이런 거는 양도로 볼 수가 없어요. 이때, 자, 신탁이 왜 맡기는 거예요? 맡기게 되면 소유권의 변동이 없죠. 담보도 맡기는 거예요. 담보도 양도에 해당이 안 돼요. 조심할 건 일단 신탁인데, 이거 잠깐 얘기할게요. <laughs> 제가 이 신탁에는 <laughs>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 신탁법에 의해서 아, 신탁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둘째는 명의 신탁이 있어요. 명의 신탁. 이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이게, 취득세하고, 지금 하는 양도세하고 규정이 좀 달라요. 이게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이 되면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해요. 하지만 명의 신탁은 취득세는 과세가 돼요. 사실 양도세는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도 과세하지 않고, 명의 신탁도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양도수에서 신탁은 자 양도를 안 보는데 이때 신탁에는 결국 뭐가 포함된다? 신탁 법상 신탁도 있지만 뭐또 있어요? 명의 신탁도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laughs>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또자 무상은 뭐예요? 증여, 증여 얘는 증여 받는 걸 증여, 증여 나고뭐 기부 받는 건데 해서 증여와 기부 받는 것도 얘도 마찬가지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결국은 사실상 유상 이전된 건 양도고 그렇다 하는 건 양도로 보지않는다 그럼 저희가 기억할 건 이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경우가 양도에 속하는 경우고 어떤 경우가 양도에 속하지 않는 경우인지 이 경우의 수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볼게요 일단 교재갑니다 338쪽에 자 1번 메뉴에 양도의 정의 보죠. 제 <laughs>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실상 이전이란 양도자산에 대해서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 유상이전이란 반드시 경제적 대가를 수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고로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어,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권리가 된다는 명의신탁이나 담보 등은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된 게 양도고, 그렇는건 절대 양도로 볼수 없다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떤 경우가 양도냐해서 밑에 이번 보니까 양도의 형태에서 양도로 보는 경우라고 하나가 있고요. 자또한 장을 넘겨 보시면 자 341쪽 우측에 맨 밑에 가면 3번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laughs> 지금부터 언제가 양도고 언제가 양도 아니지 간단하나게좀 볼게요. 자 일단 다시 봅시다. 자, 첫째 그럼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에 속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죠. 자 보니까 이제 일번 보니까 매도가 나오네요. 첫째는 매도인데 뭐 굳이 저것도 없죠. 매도는 결국 은돈 받고 파는 거예요. 어, 금전을 받고 돈 받고 파는 게 이게 매도 매매인데 중요한 건이 매도 매매는 어, 전에 얘기했지만 공매라든가 공매, 그다음에 경매, 그다음에 할부 매매 등이 다 포함돼서 매도는 돈 받고 파는 거고 공매, 경매, 할부가 다 포함된다 이거고.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교환인데요. 이 교환은 맞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금전이 아닌 금전이 아닌 돈이 아니에요. 금전이 아닌 아닌 아, 재산 간의 이전이에요. 재산 간의 이전. 재산 간의 이전. 그래서 내 거, 네거 맞바꾸는 거죠. 그럼 이제 주의할 건 교환하게 되면 어, 이게 결론이 양자 모두입니다. 양자 모두 모두 취득과 양자 모두 양도에 해당이 돼요. 양측 모두 다 취득과 양도가 다 해당되게 됩니다. 이게 교환이에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3번은 조심해야 돼요. 자, 3번은 현물 출자, 현물 출자. 현물 출자인데 얘는요. 자, 현물, 돈이 아닌 물건 갖고 출자한다. 투자한다요. 돈 대신 물건 갖고 투자하는데 결국 이거예요. 자, 얘는 마찬가지, 금전이 아니야. 금전이 아니고요, 아니고 금전 대신 일정한 재산을 투자해요. 재산, 쉽게 부동산 등을 투자합니다. 투자하고 그 대가로서 반드시 주식을 받아와요. 주식을 배정받는 겁니다. 반드시 재산을 투자하고 대가로서 뭘 받아와요? 주식을 배정받는 것. 이게 현물 출자입니다. 그래서. 아, 재산 투자하고, 뭘 받아와요? 주식 받는 게 현물 출자다. 자, 더 주의할 건 이거예요. 근데, 대체 어디 가서 투자합니까? 투자는 꼭이에요. 법인에 가서 하든가, 아니면 조합에 가서 해야 돼요. 조합. 근데, 이제 법인은 출자했을 때 제한이 없지만, 조합은 제한이 있어요. 반드시, 자기 지분, 자기 지분이 초과가 돼야 돼요. 반드시, 자기의 법정 지분이 초과되어야 돼요. 법인과 조합이 출자돼요. 다만 조합은 반드시 자기의 법정 지분이 초과되어야 한다. 자기의 <laughs> 법정 지분이 초과되어야 돼요. 더중요할게 있어요. 다만 출자를 안 받는 게 있네. 어디? 자기 <laughs> 개인 사업체하고 자기 개인 개인 사업체에 출자하면 얘는 안 돼요. 근데 이게 그럼 자기 개인 사업체는 뭐 이게 내 사업체 내가 출자하면 양도도 볼수 없다 이거죠? 그럼 이게 여쭤볼게요. 그럼 내 사업체가 아니고 남남 남 개인 사업체 타인의 개인 사업체에 출자하면 얘 양도가 될까 안 될까? 보통 여쭤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정의가 자 금전 대신 부동산 등을 투자하고 뭘 받습니까? 주식을 받는 건데 자 제가 이 개인한테 투자했어요. 수자. 그럼 이 얘가 개인이 신이 아닌다면 얘한테 줄 주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 사업도 안 되지만 특정 개인도 안 되에서 무조건 개인 사업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요거 꼭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읽어 볼게요. 자, 왼쪽을 보고요. 335쪽에 3번 현물 출자입니다. 보세요. 자, 현물 출자란 회사다 나와 있죠.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분명히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현금 이외의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나 지분을 배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개는 안 돼요. 두 번째 법인이 아닌 조합에의 출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기 개인 사업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 출자요? 예 법인의 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밑에 체크박스 보니까 1번 일반 법인의 출자 전액 양도죠. 단 조합이 실전, 자기 집은 초과돼야 돼요. 세 번째, 개인사업체. 이 개인사업체가 내 개인사업체가 됐건, 남 개인사업체가 됐건, 일단 개인사업체는 절대 양도로 볼수 있다 없다.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개인사업체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laughs> 자, 네 번째 갑니다. 4번. 자, 네 번째 뭐예요? 대물변제입니다.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는 대물 변제는 대물, 어, 대물 어, 물어준다요. 변제가 물어준다. 대물 뭐로 물건으로 물어준다. 그래서 마찬가지 금전은 아니고요. 금전은 개입하지 않고 일정한 재산의 재산 일정한 재산권에서 변상한다요. 일정한 재산권으로다 뭐하겠다? 변상해주겠다. 이게 대물 변제입니다. 그서돈 대신에 일정한 재산 갖고 변상한다.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게냐면 전에 얘기했지만 손해배상, 손해배상. 또 하나 볼게 이혼할 때 위자료 같은 거.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이런 것은 무조건 대물변제 양도에 속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돈 대신 보다 좀더 뭐가 대비가 대물변제가 돼요. 읽어볼게요. 1 번, 자, 4 번, 1 번입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생낙을 얻어서 본래 급부의가름해서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변제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 이때 변제에 충당한 자산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면 채무 변제에 대한 유상 이전임므로 양도에 해당이 돼요. 그럼 뭐가 있냐? 해서 2번에 보니까 앞에 있죠 손해배상. 또 3번에 있죠 뭐 당사자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이두 개는 무조건 양도가 돼요. 하주 밑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양도 아니에요. 반드시 어, 이혼할 때 위자료와 양도지 재산분할은 절대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넘겨볼게요. 이제 다섯 번째 갑니다. 5 번이 부담부증여인데 얘도 시험에 되게 달라요. 이미 뭐 어, 취득세에서도 배웠었지만 자부담부증여요 어, 조심해야 돼요. 일단 부담부라는게 뭐예요? 부담부는 채무인수분 어, 보죠. 채무, 인수분. 그죠? 채무 인수분이고 증여는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채무떠하는 건부담부고 나머지. 그 밑에 채무인수분이 뭐고? 양도. 나머지 그 뭐? 증여. 이걸 취득세에 가서는 양도란 말 대신 어떻게? 해? 취득세는 유상취득이죠. 유상취득.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유상취득이면 결국 양도예요.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채무떠하는 부분은 유상 부분이요. 나머지 건 증여. 즉, 유상 부분과 증여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자, 다시 볼게요. 가장 뭐, 홍의. 제앞 합시다. 홍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갑이 있대요. <laughs> 자, 제가, 제 땅이 있고, 이 땅이 시세가 한 5억쯤 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전에 이 KB은행에 이 땅을 담보로 맡겨요. 담보로 맡겨. 막기 은행은 저 땅에 이제 근저당 설정하겠죠? 근저당이 설정돼요. 얼마? 쉽게 뭐 3억만큼 설정해. 왜? 나한테 빌려준 게 3억이니까. 수대감. 3억 원에 이제 융자를 받아온 거예요. 받아오고, 내 땅은 3억 원에 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대출금 만기가 오늘까지야. 오늘까지, 오늘까지 나는 은행에 3억을 갚아야 돼요. 문제는 3억을 고사하고 지금 3, 3 300만 원도 없어. 갚을 돈 없어요. 못 갚아요. 그럼 못 갚게 되면 은행은 어차피 저당 잡았으니까 이거 압류해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압류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신용불량자로 전락도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차피 얘는 뭐 없어질 거니까 적어도 신용불량은 좀 피해 보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 갑을 찾아가서 갑에게 야 가봐 가봐 내땅 5억짜리 땅이 있는데 이걸 너한테 그냥 줄 테니까 너 받을래 이거예요 근데 갑이 이게 웬 떡이냐 그냥 주면 받을게. 그래서 그냥 주받는데 그게 뭔데 증여인데 얼마짜리 땅이 나왔고 억짜리 땅. 이때 주는 후미를 받합니까 증여자. 받는 값을 받합니까 수증자. 이때 렇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증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가백게한 마디 더 옵니다. 대신 가봐도 이게 부탁이 있다. 이 값이 뭐냐 이거지? 아 너에게 준그 땅, 그 땅에 그 땅에 현재 이 k b 은행에 근저당이 3억이 잡혔는데 이걸 네가 대신 좀 갚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갑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3억? 그래 갚아줄게 그럼 얘가 분명히 증여받은 건 5억인데 3억을 대신 갚아준대요 갚아준대요 그럼 3억만큼은 세법상 대가가 있는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대신 나머지 2억은 대가가 없는 거로 본대 그럼 이요 그럼 대가 있는 만큼 물어보고 유상 대가 없는 나머지 물어보고 무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상과 무상이 다 나오는 거죠. 그데 유상 부분은 뭐가 되고? 양도. 나머지 무상은 뭐가 되고? 증여. 그렇게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다 발생하는 게 이게 바로 부담부증여죠. 그래서 결국은 타인의 빚을 떠안으면 떠안는 게 양도, 나머지는 증여입니다. 자, 복개의 교재 340페이지 메뉴 1번입니다. 자, 부담부증여란 어, 증여자가 양도 소득세 과세물건 대상을 증여에있어서 증여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 인수한다는 조건하에서 증여 수증자에게 증여자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경우 증여가액 중그 채무 인수분에 대해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보함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고 나머지 금액은 누가 수증자가 증여받은 거 봐요. 상상 또 하는 건 뭐고? 양도 나머지 건 뭡니까 증여 이게 부담부 증여죠. 다만 두 번째 갑니다. 다만 배우자 혹은 직계 좀비속인데 분명히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지 이게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간자 부담보증에 대해서는요. 수중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에 해당 채무액은 수중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즉, 아, 부부 간에 이 부담부 증여가 됐다, 또는 거기 안 쓰이지만, 부부 간에 뭐 부동산 매매했다 고 하면 일단 전부 다 이건 증여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는, 뭐 직계 좀비소 간은 매매가 됐건 부담부 증여가 됐건 하게 되면 전부 다 증여된 거로 추정을 해요. 다만, 어, 아, 해당 채무액이 국가나 지방재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바에서 입증되면 그때 그렇지 않다. 그땐 매매된 걸로 봐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입증된 매매지만 그게 아니면 전부 다 증여된 것으로 본대요. 그 어떤 거냐? 맨 밑에 봐요. 맨 밑에 핵심 체크 보면 자나올 거예요. 배우자와직계준비속에게 양도한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보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양도된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원래 부부간의 매매가 되면 다모르 봐요. 증여된 걸로 보는데 밑에 있는 네 가지, 다섯 가지는 양도된 걸로 본대요. 첫째,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경매 처분됐어요. 쉽게 남편 재산이 경매 처분된 걸 부인이 사 갖고 온 거죠. 두 번째, 파산돼서 처분했다. 즉 남편이 파산돼서 처분된 걸 부인이 사온 겁니다. 세 번째,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가 되었대요. 넷째, 증권시장 통해서 주식을 처분했대요. 다섯 번째. 대가 지급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데, 첫 번째 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권리 이전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했다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남편 재산하고 부인 재산을 바꿨을 바꿔, 바꿔 때, 양쪽 전부 다 등기를 요하는 자산이 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편의 토지와 부인의 건물, 이렇게 교환되면 이건 유상량도로 봐요. 하지만, 남편의 토지와 부인의 주식을 바꾸면 이건 유상량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자산 간의 교환일 때만 되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o 아, 등기된 등기 반드시 등기된 자산 간의 교환이 아니에요. 등기를 요하는 등기를 해야 하는 자산 간의 교환이지, m o n D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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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m 하 n Demon Demon d e m o 두 번째 점.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이미 과세받았거나, 혹은 어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혹은 상속이나 소중재산과 이로써 그 대가 지급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다음에세 번째,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해서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서 대가 지급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특히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만 유상양도예요. 그럼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전부 다 증여된 것도 다 추정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laughs> 제육갑입니다 6번 수용인데 자, 수용되면 뭐 받아요? 보상 받아요. 그죠? 보상 받으니까 당연히 양도가 됩니다. 뭐뭐면 되고. 자, 일번 번째 기타 양도 갈게요. 자, 첫째 1번. 공동 소유 토지나 건물을 분할함에 있어서 소유자 간의 소유 지분이 변동된 경우 유상 이전이면 지분 증가자는 취득세, 지분이 감소된 자는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분할되면서 결론은 지분의 변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변동이 있으니까 양도에 속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물 경매 아까 그죠 이 경매가 이물 경매가 됐건 강제 경매가 됐건 무조건 경매는 다 양도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 채무의 담보 자 담보인데요 아까 담보는 양도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그 부동산이 자 훗날 채무불이행 자 채무불이행은 돈을 갚지 않은 겁니다 안 갚아서 그 재산이 넘어간 거예요. 양도에 해당이 되요. 그래서 이게 가끔 채무를 이행했다고 뜨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만 양도에 속하게 돼요. 네 번째, 자, 토지와 필요한 교환입니다. 다섯 번째, 공사비조로 섰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양도에 속할 수 있네요. 보통 여기까지가 양도에 속하는 경우. 그래서 몇개쭉 봤는데, 그래서 최소한 1번부터 5번까지는 꼭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세 번째 양도로 보지 않는 건데, 좀 쉬었다가 양도로 보지 않는 것부터 이어서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